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강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금융 지식을 왜 배워야 되느냐, 그죠? 직무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직무를 먼저 배우기 전에,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이 은행 직무를 배워서 어디서 써먹으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좀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작년도에 물어봤던 질문들이에요. 자소서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자,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한 노력을 어떤 항목이 있느냐. 그래서 노력은 어떤 걸 했느냐, 네가. 그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뭐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뭐 너의 성격, 장단점, 철학,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뭐 우리 은행, 그 해당하는 은행의 뭐 장점이나 단점, 뭐 여러 군데 은행 다니면서 뭐 한번 비교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쟤네들은 뭐라고, 뭘 주력으로 팔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쓸 때도 사실은 직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죠? 향후에 나는 외환 전문역이 되겠다. 외환 전문역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개인 디테일 점포에서 뭐 최고가 되겠다. 그럼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입행을 위한 노력. 노력을 했다면 그 항목하고 맞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PB를 준비했는데 뭐 CFA를 땄다. 그럼 안 맞아요, 그거는. CFP를 따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두 개가 좀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은행에 지금 당장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리테일 점포로 간단 말이죠. 한 95%다 리테일 점포에 가요. 그럼 리테일 점포에 가서 뭘 할지도 모르면서 무슨 은행에서 일하겠다? 뭐 가서 배우겠다? 아, 요즘 다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NCS 책임 뭐죠? 네가 그 전에 얼마나 관심 있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인력이 많이 남아도고 이러면 뽑아가지고 그때서야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행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애들도 은행 들어와서 잘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은행 위주로 준비한 친구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발하고 싶은 애들은 처음부터 뭐다? 미용 기술 배워라 이거죠. 그것처럼 은행도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아, 은행 업무를 먼저 배우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한 노력을 할수 있는 항목이보다 이것도 사실은 직무와 관련된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안하라는데 금융시장에서 맞는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금융시장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상품은 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자라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기본 은행 직무를 따로 했고요. 그다음에 트렌드를 다 분석을 했어요. 요즘에 뭐 새롭게 나온 트렌드, 뭐 예를 들어서 금리라고 하더라도 금리 트렌드가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면접에서 면접관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융 트렌드를 알기 위한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적어도 저는 은행을 취업하는 친구들은 은행 텔러 정도의 자격증은 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행 텔러는 기본적인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신, 여신, 외환, 뭐 기타 금융, 뭐 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용카드, 뭐 방카슈랑스, 뭐다 있어요. 과목이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뭐 특히 이제 수신 같은 경우에는 수신 법률, 여신 법률 다 들어 있어서 그 파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도 충분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 FP는 좀 그건 좀 다르죠. 은행 FP는 기본적으로 FP 자체가 자산관리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은행 직무랑 좀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직무가 꼭 그런 일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률을 알면 좋죠. 근데 다안 써먹는단 말이죠. 텔러 쪽은 굉장히 좀 그게 좀 특화돼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은행 면접 시에 묻는 질문들. 이것도 조금 더 날카롭죠. 보면 볼게요. PB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PB가 되고 싶을까? 자, 하나은행 우리 은행 물어봤어요. PB가 되고 싶은데 PB는 뭐 하는 것인가? PB는 뭐죠? 그냥 리테일 점포 중에서 돈 많은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리테일 점포를 좀 알아야겠죠. 리테일 업무가 뭐냐? 자, 그럼 PB가 뭐 특수한 업무를 하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보통은 똑같습니다. 점포하고 똑같아요. 수신 업무도 하고 여신 업무도 하고 외환 업무도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좀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돈이 많으니까 대출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수신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춘 거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외국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외환 업무가 좀더 어려운 거고요. 왜냐면 외환 업무는 돈이 많은 말일수록 어려운 업무들이 많아요. 해외 투자나 아니면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돈을 뭐 많이 보낸다거나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환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사업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업 대출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이돈 많은 사람들 세금 문제가 빡빡하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죠? 가업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큰 문제가 되죠. 그죠? 돈 없으면 상속 몰라도 돼요. 물려줄 것도 없는데 무슨 상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주게 돼그 문야도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물어봤던 건 PB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아, PB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PB 업무가 모르는데, 무슨 뭐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쵸?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직무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다음에 뭘 공부하냐면, 각각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고는 하는 그런 분야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리테일 점포에서 시니어 매니저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커리어 맵 같은 걸좀 고민해 드리고, 어떤 업무를 하니까 어떤 지식과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같이 연구를 해놨어요. 이거 당연히 은행에서 원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제가 이제 그 일이 있었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개인 금융 지원을 했는데 PB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PB를 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씩 다. 그러니까 PB 쓰면 이런 질문 나오니까 준비해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즘에 은행에서 비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이 뭐냐?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근데 비이자 수익은 뭐예요? 그 외에 이자가 아닌 다른 소득, 뭐 펀드를 파는 수수료라든가, 반값 파는 수수료라든가, 카드를 갖다가 뭐 해서 그 접수를 하게 되거나 신규를 하게 되면은 뭐 비용을 받거든요, 은행에서도. 그런 것들의 수익이 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늘려야 되냐? 좀 외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해야겠죠, 그렇죠? 이번에 카카오 그 뱅크에서 2만 달러까지 외화 송금을 보내주게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꽤 마진율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 뭐 위비나 아니면 써니나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농협도 막 나온다고 하죠. 근데 그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런 것들 준비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이나 수익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예대 마진이 줄고 있잖아요. 그럼 대출은 뭐고? 뭐 신용대출은 어떤 거고? 뭐 담보대출은 뭐고? 전세자금 대출은 뭐고? 이런 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는 안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얕게는 좀다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거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은행 업무인 대출, 그다음에 그 여신이라고 하죠. 여신, 수신, 외환. 이 정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방카, 펀드도 ELS 이런 거다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 어떻게 해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거죠. 네, 볼게요. CMA랑 MMDA랑 MMF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자, 무려 은행이 세 군데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한게 모집단이 좀 적어서 이뭐 면접 질문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거 하나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MA나 MMDA나 MMF가 뭐예요? 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데 금리가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금리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워낙 금리가 낮아서 이게 잘안 준단 말이죠. 근데 CMA는 어디서 팔아요?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팔죠. MMF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팔아요. MMDA는 저기 이제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라고 해서 예금이에요. 예금 어디서 팔죠? 은행에서 팔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인데 금리를 좀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M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MM. 저게 뭐죠? 머니 마켓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자금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이내 단기 시장을 머니 마켓, 자금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1년이 넘는 걸 캐피털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MM이라는 게 뭐죠? 아, 여기 굉장히 조금 짧은 기간에 이런 금리가 주는 그런 상품이구나. 그래서 그냥 예금 통장인데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럼 CMA는 종금사하고 증권사에서 팔죠. 그럼 종금사 중에 예전에 그 지금 유한타 증권으로 바뀌었는데 동양종금 많이 들어보셨죠? 동양종금의 CMA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파는 그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저 종금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우리 또 예금자 보호에 또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 예금자 보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라는 건 그거죠. 각 은행별로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예금자 보호죠. 되는 기관도 있고 안 되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나면서 저축은행은 기본적으로 뭘 해주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요. 정기 예금에 대해서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넣어서 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게그 종금사가 이런 예금자 보호가 됐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데, 보통 근데 CMA 자체는 채권을 살때 국채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띨 염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죠? 동양종금을 산 거죠. 왜냐면 종금사 거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샀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 전체를 다 뭐냐면 증권사들은 다 채권을 사놔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그 채권에서 다 상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채가 나라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아, 예금자 보내니까 종금 잡고 사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버렸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점도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거막 풀어주면 감독관들이 막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자, 그다음에 IB란 무엇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해보죠. IB가 뭐죠? 인베스트 뱅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IB를 많이 합니다. 뭐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광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뭐이큰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IB에서 해요. 근데 보통 미국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그 투자은행이 많이 발달이 안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은행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는 다 뭐죠? 대부분 다 상업은행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금을 하고 대출해주는 이런 예대마진을 먹는 구조. 그 기본적인 구조가 이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상업은행이에요. 근데 미국들은 뭐죠? 아예 그냥 돈 자금을 투자만 하는 전문적인 은행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행들을 IB라고 따로 떼어놓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상업은행이 커머셜 그 뱅크가 기본적으로 IB를 같이 하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IB가 잘 돼요? 안 돼요. 손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워낙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 때도 있지만 손실도 꽤 세죠. 근데 투자은행은 원래 전문적인 투자은행들은 투자만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만 은행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상업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개인들한테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뭐좀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이 완전한 투자은행처럼 막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안정적인 것만 투자하니까 안정적인 것도 손해가 나겠죠? 약간 좀 위험한 것도 투자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접목이 잘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왜냐면 뭐 까먹을 땐 엄청 까먹고 이익 날땐 조금 이익 나고 그러니까 퉁치면 많이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잘 많이 못 벌었던 거죠. 그럼 활성화 방안이 뭐냐 고민해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객이 5억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5억 갖고 온 사람 많습니다. 뭐 PB 쪽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지점에도 5억 뭐 강남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뭐 가면 널렸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5억 갖고 왔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줄 거냐 이거죠.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다른 쪽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 자녀는 얼마가 몇명 있는지, 뭐 그다음에 뭐 향후의 목적이 뭔지. 그렇죠? 돈이라는 건 목적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목표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돈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자녀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은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이 많아요. 이건 뭐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뭐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죠. 그럼 뭐 펀드도 해주고 ELS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85세예요. 왔는데 이 사람 펀드 막 공격적으로 하고 파생상품 갖다 넣고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적정하게 잘 짜줘야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 관리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같이 협의하고 상품을 고민하고 좀더 나은 수익률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수익률 받으면 좋겠죠. 나뭐 1년에 뭐 30%씩 얻으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30%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위험이 많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조율을 서로 해야겠죠. 그렇죠? 막 속은 밴댕인데 막 되게 작아요. 이만큼 막 가는 콩알만한데 막 투자를 이만큼 해갖고 맨날 잠도 못 자요. 안 되겠죠? 문제는 은행원한테 전화 맨날 와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사람이 얼마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기간은 얼마나 긴지도 알아야 투자 기간이 늘어나야 수익률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뭐한달 투자해가지고 뭐20% 나겠습니다. 아, 그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예 그냥 뭐예요? 로또 사는 게 나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뭐다? 이런 자산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5억은 뭐 정기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억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상황이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운영의 기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야? 아니 뭐 은행이 뭐가 하는지를 알아야 이거 정답을 할수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대놓고 물어봤어요. CD 표지형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말해라. 이게 질문이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수신 파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둘다셋다 똑같아요. 정기예금이에요, 그냥. 정기예금인데 양도성 예금서는 양도가 쉬운 거죠. 우리가 길 가다가 정기예금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뭐 김개똥 걸딱 주셨어요. 그 완전 횡재했나요? 그 은행 가가지고 야, 이거 2천만 원 내가 주셨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주나요? 안 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 5만 원짜리 주셨어요. 이건 횡재죠. 이건 횡재. 이건 뭐 내가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그이 정기예금은 김용채권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주셔도
내게아닌거죠.그러니까이양도가안되는거예요.내가남한테준다고그래서그사람이그걸갖다찾을수가없는거죠.정기금내가20,000,000원짜리를제가뭐너무이뻐가지고이쁜애한테딱준거예요.어?직원한테줬어요.그럼걔가가서찾으시냐?못찾죠.의미가없는거죠.그렇죠?자,그런데양도성예금증서는그냥마음대로주게끔만들어놓은거예요.그러니까양도를쉽게하기위해서.그다음에표지어음이라는거는뭐이렇게어음을끊어뭐융통어음같은걸로만들어놓은거고요.환매조건부채권은환매,다시사주는조건으로발행한채권이에요.은행에서.그러니까예금하고똑같아요.셋다정기예금입니다.그냥정기예금으로활용을많이해요.왜?금리가달라요.어떤때는양도성예금증서가좋을때도있고요.어떨때는3개월짜리정기예금이좋을때도있고,어떨때는표지예금이더금리가좋을때가있어요.그럼뭐하면되죠?어차피3개월동안갖고있을거면넷중에하나하면되겠죠?정기예금까지껴서좋은거하면된단말이에요.그세개는뭐용어의차이는있지만다뭐다?그냥정기예금형태로운영이많이돼요.그래서우리가나중에배우는데.통장은세가지로구분이됩니다.첫번째는뭐죠?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있어요.그러니까뭐넣다뺐다는아까 CMA 나 MMD 나 MF 처럼넣다뺐다가자유로운통장이있죠.그죠?그다음에목돈을마련하는저축이라고합니다.그게뭐죠?적금이죠.그래서매달뭐일정일거나자유롭게넣어가지고알콩달콩모아가지고알콩달콩모아요.그래서큰돈,목돈을마련하는게뭐다?목돈을마련하는저축,적금이있다라는거죠.그죠?적금에도특수한적금들이많이있어요.한푼이라도금이더받는게좋잖아요.이제그런방법들알려드릴거예요.뭐,청약주축이라든가,아니면은,뭐,예전에재형주축이있었죠.재형주축이라든가,뭐,이런것들활용하는게좋겠죠.그다음에인터넷으로도많이가입을하면금리가좀많이줘요.그런것도있고,많이,그것도설명을다드릴거예요.트렌드니까.자,그렇다는거죠.그래서예금같은것도종류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그런것도공부를좀하셔야겠다라는거죠.그래서이런질문들이나왔으니까,여러분들나오면어떻게할거야?막당황해갖고,뭐,말도못하지못하는거죠.이런질문딱받는순간그냥머리가띵한거예요.뭐,처음들어봤긴했어요.뭐,양도성예금증서뭐지?뭐,이거옛날에뭐,이뭐,정치자금으로많이이용했다는데그런건가?뭐,이렇게생각하면절대안된다라는거죠.그쵸?그러니까예금성격이있다라는거예요.자,그다음에뭐뭐은행의글로벌마케팅전략이뭐냐?지금전체적으로다어떻게되지?해외쪽으로많이나가려고하죠.근데참고로말하면해외나가서성공한게별로없어요.해외가나가면영업환경이다르죠.아니뭐냐면중국에우리나라가가서중국애들한테얘기하면일단말이안되죠.근데말이안되는것도문제지만문화가달라요.그래서얘기해봤자가입을안하는거예요.그러니까뭐중국애들은시원시원하게지르는걸좋아하거든요.그러면뭐 1%, 2% 이런정기금안한단말이에요.그죠?예전에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돈을한번에많이버신분들계시죠.그러니까공격적으로이렇게버신분들이계세요.그런분들은정기금안합니다.무조건펀드나무조건위험한거예요.엔젤투자이런거해요.그러니까뭐대표적인게뭐그자수성가한사람들있잖아요.그래가지고뭐벤처기업에서빵터트리고이런분사람들은절대 1, 2% 짜리안하더라고요.자,그런데이런사람들있잖아요.뭐파생상품이라든가이렇게해서운영해서돈많이버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래서뭐많이버는사람들1년에100억씩벌어요.그러니까뭐수합이나옵션이나뭐선물같은거해갖고버는사람들.그런사람들도오히려그런거잘안해요.왜냐면위험한거아니까정기금만또해요.그러니까그런게있단말이죠.자,그런데,자,글로벌마케팅전략.그럼해외나가면안돼요,잘.안된단말이죠.그래서많이성공했던케이스가신한은행에서베트남갔던거.그다음에뭐중국에는지금많이들어가있어요.중국들어가있는데중요한건중국에있는뭐신한은행이나국민은행은그지점장이한국사람이아닙니다.다중국사람이에요.왜냐하면중국은이게관시가되게중요하잖아요.관시가중요해가지고뭐이렇게예금을끌어오면우리나라는뭐2억, 3억이렇게끌어오잖아요.거기는막200억, 300억씩끌어와요.부자들이많으니까.그래서뭐갖고오면200억, 300억인거예요.근데우리나라사람이가가지고그걸끌어올수있나요?절대못하죠.그쵸?중국은지금도공안이다잡고있어요.그러니까이제공산당이라고하죠.공산당이다잡고있단말이에요.그시장을우리나라사람이들어가서그걸끌고온다?불가능하단말이죠.그쵸?근데우리나라가이제베트남하고좀갔던거는베트남이좀우리랑좀관계가좀괜찮잖아요.예전부터보면뭐국교수교도그렇고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좀잘풀렸어요.그래서그쪽에서대부분성공을했고아까말했지만IB 같은경우에나가서성공한케이스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쵸?많지가않아가지고좀이렇게안좋은분야예요.그러면글로벌마케팅전략이뭐가있느냐?그현지화를시켜야돼요.핵심이현지화죠.그렇죠?예를들어서핸드폰중에 LG 핸드폰이그예전에보면은아랍시장에서먹혔던게뭐냐면그시간대별로그저라는걸알려준대요.저라는시간과위치.그래서이제뭐뭐라고하죠?메카라고하나?뭐그쪽그에다가대고이제얘네들이절을하잖아요.한대하루에뭐몇번한단말이죠?그럼그때그때알려주는거예요.뭐그런것도있겠죠.근데거기다가막찬송가박아놓으면망하는거죠.그렇죠? 망하는거예요.그러니까말도안되는거죠.그래서현지화전략을잘해야된다는거죠.그렇죠?지금성장하는나라들이중국이나인도나이런쪽이죠.그렇죠?지금뭐브라질이런데는,브라질,러시아이런데는지금뭐죠?천연자원이런것들이완전바닥이났기때문에지금뭐가격대가작살이났죠.그러니까다죽어나가고있단말이죠.그런데중국이나인도는뭐예요?계속성장하고있죠.특히인도같은경우는성장률이지금엄청나게가파르게올라가고있어가지고지금뭐없어서못팔죠.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지화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 제품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인도에서 삼성의 냉장고가 굉장히 많이 팔린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냉장고를 잠글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왜 잠근 게 필요하냐 했더니 인도는 알겠지만 차는 비싼데 운전수가 되게 싸요. 그죠? 기름보다 싼게 운전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한 달에 2~3만 원만 주면 운전수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냐면 가사 노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 훔쳐가는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그 냉장고에 가져다 넣는다는 거예요. 주인 거에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넣고 저녁에 집에 가져가고. 이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잠궈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는 뭘 쓰죠? 뭐 터번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높게 만든 거예요. 높게 만드니까 또잘 팔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가 현지화겠죠. 근데 은행은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은행 중에 이번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성장세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베트남 쪽에 투자했던 그런 것 중에 신한은행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혜택을 많이 받죠. 점포가 꽤 많아요. 지금 뭐 베트남도 있고 그 하노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몇 군데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막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한은행 제가 나와서 신한은행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별로 없어 그래요. 뭐 예가 없어.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도 예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무튼간에 전략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핀테크 쪽으로 가게 되면 핀테크 쪽으로 가면은 외화 송금이라든가 핀테크의 사실은 좀 핵심적인 분야가 송금 분야나 이런 그 중금리 대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금리 대출은 은행에 있는 담보 대출이죠. 고금리 대출은 뭐예요? 무슨 뭐그 뭐죠? 뭐 그런 뱅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막 하잖아요. 뭐그뭐 즉시 대출 뭐몇 프로 뭐 이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무슨 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게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중금리가 없단 말이야. 한 7%에서 한15%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다? 요런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쪽으로 가능한 게 이제 대출 P2P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P2P 대출이 뭐냐면 개인이 대출금을 올려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금리를 받으면 이쪽에서는 대출을 받아 쓰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필요 없겠죠, 중간에서. 그럼 그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한 거죠. 외국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라든가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뭐뭐 땡땡 은행의 외국 진출 방향은. 그러니까 외국 진출이 너무나 지금 핵심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맞물려 있다? 핀테크 쪽이랑 외화 송금이라든가 중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 쪽으로 다 맞물려 있는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포화가 돼 있죠, 그렇죠? 마켓 쉐어가 뭐 이렇게 나눠가질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마켓 쉐어에서 성장해가지고 뭔가를 키워나가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만이 마켓이 커지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켓을 쉐어하는 방법, 마켓 쉐어를 늘리는 방법은 옆에 있는 거 뺏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유가 뭐예요? 마켓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뱅크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은행 왜 인수 안 하죠?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뭐 시너지가 일어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 포화가 돼 있어가지고 성장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적체가 되게 심하죠. 기업이 성장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뽑고 많이 이제 승진시키고 하죠. 점포도 막 계속 늘리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죠? 은행들 점포 다 없애고 있잖아요. 또 특히 이제 인터넷 은행 생기고 뭐 한다 은행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점포도요 뭐 월세가 뭐 4,500씩 그냥 나가요. 뭐 비싼 데는 몇천씩 나간단 말이에요. 점포 막둘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사람도 안 오는데요 뭐 이제 다 인터넷 뱅킹 쓰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외국 진출 방향을 보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좀더 뭐다 현지화 전략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그 선진국보다는 이 신흥국들 위주로 포커싱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쪽이 아직도 은행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안돼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제도나 시스템을 팔아도 좋겠죠. 그렇죠? 뭐 은행 시스템 엄청나게 우리나라 좋잖아요. 그렇죠? 다 자바로 만들어 가지고 보안도 엄청나요. 막안 뚫려. 그런데 뚫으면 막 북한이 되면 뚫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사업을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게 자바는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보안이 굉장히 세죠. 그렇죠? 뭐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가 핵심적인 게 모듈화가 좀잘돼 있고 두 번째는 보안이 침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는 무조건 다 자바 씁니다. 정부기관도 자바 쓴 이유가 보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돼 있다. 그럼 당연히 그런 솔루션을 미국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제안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대놓고 신용카드 업무 및 마케팅 방안은 무엇인가? 자, 기업은행에서 신용카드 많이 팔래요.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 뭐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뭐알수 있겠어요? 가맹점은 뭐 하는 건지, 뭐 신용카드 종류는 뭔지, 연회비는 왜 나오는 건지,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이거 뭐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케팅 방향 모르죠. 아,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우수한 영업 사례를 또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뭐 하면 처음에 뭘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 신용카드부터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줄 아는 업무가 없어. 그러니까 시킬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신용카드는 알기도 쉽고 섭외하기도 쉽고 뭐죠? 지인이 또 있잖아요. 지인 시장이 또 무서우니까 무조건 신용카드부터 하러 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많이 한 직원은 정말 훌륭한 직원이 되고 칭찬받는 직원이 되고 정말 나중에 정말 이게 운이 맞아갖고요. 좋은 부서도 갈 수도 있고요. 아 진짜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신용카드 잘 하시면 앞길이 창창해집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신용카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손익이 되게 세거든요. 손익도 손익이지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그 수수료를 누가 내요? 가맹점 주가 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었어요. 20만 원짜리 밥 먹었어요. 시원하게 긁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 3점 몇 프로를 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카드사에 줘요. 누가? 그 식당 아저씨가 준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니까 카드를 많이 많이 발급해 놓으면 그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카드사 돈이 되는 거예요. 카드사는 뭐죠? 은행의 지주사 있죠? 그다 같이 배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지만 옆에 뭐 동생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가끔 기분 좋아가지고 형옷 한벌 사줄 수 있겠죠? 야, 그러니까 많이 막 하면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카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디 은행이건 간에 다 카드사를 끼고 있죠. 지주사마다 뭐 국민카드 있고 신한카드 있고 뭐다 있단 말이죠. 하나 카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카드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점포가 없죠. 카드사 점포 본적 있어요? 없단 말이죠. 본점하고 몇개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은행망을 이 영업점을 갖다가 이 카드 업무를 할수 있는 점포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 업무가 안 되면 은행 가면 되죠. 재발급도 되고 뭐 재신고도 되고 뭐 비밀번호 변경도 되고 다 해주잖아요. 그게 은행의 영업망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영업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겠죠. 카드사한테. 그러니까 동생한테 좀 받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또 아빠가 나눠준 돈이지만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한 30%, 40% 업무는 카드 업무예요. 가면 할게 없잖아요. 그럼 뭐 가서 카드 재발급 해달라, 뭐 카드 마그네틱 나갔다, 뭐 재신고 해달라, 주소 바꿔달라.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카드 업무가. 그래서 카드 업무를 좀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방안 뭐죠? 이것도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업 노하우까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팔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 거절 응대 있잖아요. 아, 나 싫어요. 카드 많아요. 연회비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응대 기법. 그죠? 그다음에 뭐그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는지, 그다음에 카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물론 보험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펀드도 해놨어요. 예금이나 적금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와서 가입해요. 굳이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높은 금리 거 해주면 되죠. 그런데 펀드나 보험이라든가 카드나 이런 걸 이제 시너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비이자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은행에서 이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수익이 한 방에 빡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불로 맞는 거예요. 선취로 맞는 개념이에요. 수수료를. 자, 그렇기 때문에 카드 업무는 좀 잘해야 된다. 그거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준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거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볼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취업을 하는 방법들, 기간들 이런 것도 있지만 직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사들, 그다음에 어떤 예상되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르는 뭐 상품들, 요즘에 특이한 상품들, 뭐 금리 구조, 그다음에 뭐 인기 상품들, 인기 펀드, 인기 방카, 그다음에 뭐 인기 카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제 강의를 보면서도 강의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은행에서 이런 아 이상한 짓도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심지어 구두 상품권도 팔고요, 백화점 상품도 팔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은행에서 고기도 팔고 지금 뭐 농협은 팔지만 고기도 팔고 뭐 신발도 팔고 다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돈 되는 건다팔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나 금융 영업에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쓰래요. 영업 한번 해보셨나요? 영업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세일즈,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가가지고 뭐, 파는 것도 되고요. 뭐, 장사하면서 파는 것도 되고요. 뭐다 됩니다. 뭐, 단순하게, 뭐, 커피숍에서, 다방은 아니죠.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다가 뭐, 권유도 한번 해보고, 그죠? 새로운 뭐, 신상품이 나오면 사장님이, 야, 요즘 팔아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잘 팔면, 그중 칭찬하죠. 그게 다 세일즈거든요. 그게 다 영업인데, 그럼 경험이 있는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를 팔아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면 잘안 팔려요. 특히 어려운 거 파는 거. 세상에서 제일 팔기 어려운 게 뭐죠? 보험이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있다고 그래요. 그죠? 보험하러 가면 나 보험 다섯 개나 있는데 뭐 그러죠. 보험회사라고 전화하는 순간 뭐 하죠? 그냥 바로 끊어버리죠. 그죠? 요즘에 워낙 그 대출이라든가 보험이 많이 나오면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뭐 대출이야 필요하다 치지만 보험이야 전화하면 막 얘기를 듣지도 않잖아요. 딱 오면 아, 안녕하세요. 저희 나이나 생명 그거 바로 끊죠. 그죠? 그만큼 보험 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 팔아봤느냐? 그러면 왜 보험을 많이 팔아야 되죠? 은행에서 남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을 했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을 꼭 했던 경험이 있는지는 꼭, 그러니까 뭐 이게 은행에서 금융 영업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그이 축제 때뭐 팔아먹은 것도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카드를 모집해본 경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을 뭐 주동해가지고 뭐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다 그런 게 세일즈니까 자 그렇게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인턴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인턴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인턴하면서 카드를 한 50개 왔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진짜. 난리 나요. 그 점포장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칭찬하고 다니고요. 막 그, 뭐, 잘하면 진짜 본부장도 알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200개 했다. 부행장도 알 거예요. 막 진짜로. 그 정도로 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뭐, 보험을 갖다가 뭐 고객이 왔는데 뭐 섭외해가지고 뭐 보험 창구를 안 낸다거나 이런 게 보여진다면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 되겠죠.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 자기소개서 거의 통과될걸요,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턴 하다가 카드 50개 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뭐, 그, 이 자기소개 썼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진짜다 무조건 제가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건 명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이상하게 많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권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접할 때왜 지금까지 뭐 했냐, 금융권 당시 화학과인데 뭐 은행 오려고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화학과가 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죠, 뭐 금융 지식도 많이 알고요. 어떻게 증명해? 증명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 질문이에요, 이게. 작년도 질문. 그러니까 뭐다? 금융권 자격증 따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자격증 꼭 따야 돼요? 제가 자격증 강의해서 따라는 게 아니라 제 강의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다? 없으면 이런 질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뭐 했다 그래요? 뭐 놀았다 그래요? 그뭐 그렇게 뭐 대답은 안 하겠지만 물론 그죠?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겠지만 굉장히 뭐죠? 그이 답변에 그런 신뢰감이 팍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 들어오기 전 어떤 노력했는지 조금 알리기 위해서라도, 알리기 위해서라도보다 이 자격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아닌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없는 그런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금융권 자격증 한두 개 정도 취득하는 걸 반드시 권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뭐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입회 소속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했냐, 은행 오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질문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는 준비하자는 거죠. 작은 거나 큰 거나 뭐 얻는 거라도 좋은데 그래도 이왕 딸 거면 많이 다른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뭐죠, 뭐큰거 따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격증이 다급 한항 있잖아요. 뭐 법률은 뭐야? 뭐 변호사 자격증 따는 거겠죠, 그렇죠? 뭐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그 재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CFA 같은 게 끝판왕이고, 세무사, 뭐 공인회계사, 뭐 관세사, 뭐 CFA, CFP,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자산관리사 CFP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따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준비했던 자기의 어떤 작은 노력, 이건 좀 보여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왜 직무를 배워야 되는지 알았죠? 보니까 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 정말 잘 모르는구나. 질문 나오면 진짜 당황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간단한 진짜 은행 직무 있잖아요. 수신부터 해서 쭉볼 테니까요. 보시면서 재밌게 강의했어요. 뭐, 이게 딱딱한 이 자격증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일단 그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화된 것들, 이벤트, 이런 것들로 위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준비해 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